관객분들 투표 수부터 공개합니다. 야, 생각보다 좀 격차가 납니다. 29대 70.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네, 꽤 큰 차이가 나죠. 자, 과연 어떤 팀이 70표를 가져가면서 1점을 획득했을지 관객들의 선택,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진저 크루! 자, 옥토퍼스, 몰드, 카지노까지 세 분이 관객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1대0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루원들의 마음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리 크루원분들도 거의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무려 24대4. 와, 완전이네. 굉장히 원사이드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24표를 가져간 그 크루 주인공은 누구일지? 크루원들의 선택 보여주세요. 블루 액션! 자, 그렇다면 이제 주사위는 저지 세 분께 던져졌습니다. 1대1. 승부는 원점인 상황. 세 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 블랙 저지의 선택, 그 결과는 바로! 진저 크루! 와. 자, 이렇게 되면 진저 크루가 2대1로 앞서가게 됩니다. 바로 진출할 수 있을지 박재범 저지의 선택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긴장감이 장난 아니네요. 이게 와. 네, 장난 아니네요. 네. 자, 저 말 뜻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박재범 저지의 선택, 그 결과는 누굽니까? 블루 엑셀! 2대2! 승부는 다시 한번 원점으로. 승부의 결과는 이우성 저지의 선택에 따라 좌지우지 되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이우성 저지에게 있는 상황. 과연 이우성 저지는 어떤 팀을 결승으로 보내고 어떤 팀을 집으로 돌려보냈을까요? 자, 홍텐 어떠십니까? 재밌는 배틀이네요. 다 치열한. 누가 이겼다고 해도 뭐 상관없을 만한 배틀이긴 하고 열심히 해준 양 팀 다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팀이 이긴 것 같습니다. 와우! 마무리는 확실히 지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윙! 아, 저도 너무 긴장되게 배틀을 봤고요. 네. 저희 팀이 이겼습니다. 와, 이미 결론을 지어버리는 윙. 오, 이긴 것 같다. 이겼다. 위치가 저희 쪽에서 형들이 보이잖아요. 네, 형들 표정 안 보일까 해도 자식만이야. 네, 살면서 제 심장소리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무대에 되게 웃으면서 즐기는 거 좋아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되게 부담스러워가지고. 과연 이우성 저지는 어떤 팀을 결승으로 보냈을까요? 이우성 저지의 선택,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그 주인공은 바로! 블루 엑셀! 와!